안녕하십니까. 부산 장정 복싱 체육관장 박영훈입니다. 현대 동백섬에 우리 선수들과 함께 뛰러 왔습니다. 이 동백섬의 총 길이는 930m인데 오늘은 우리가 한 총 10바퀴 극히로 300m를 뛰게 됩니다. 그쪽으로 올라가면 동백섬입니다. 동백나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요즘은 동백나무보다도 소나무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. 그래. 옳지. 아이고, 잘 오네. 아이. 그래. 옳지. 세계 정상들이 에펙 회담을 가졌던 곳인데 이게 바로 누리마루라고 합니다. 그 누리마루인데 앞에 그 경치도 그렇고 전망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. 우측으로는 저 가운데가 보이고 저 정면으로 보면은 저기 오륙도 섬입니다. 태종대 오륙도가 보이고 쫙 끝에 보면은 수평선 쪽으로 보면은 잘못 보면 대마도가 보입니다. 대마도가 보이는 것이 이 현대 동백섬입니다. 날씨가 좋은 날에 대마도가 보이는데 오늘은 대마도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. 민정이 이제 네 바퀴 있죠. 네 바퀴? 여섯 바퀴라고? 여섯 바퀴째. 이거 여섯 바퀴라고? 맞는데? 진짜로? 바로 빨리 뛰어야겠다. 1차인가 지금 뛰어오고 있습니다. 네. 다섯 바퀴. 1도 맞는데? 7바퀴! 두 바퀴 더 뛰라. 응. 그러고 이게 그 바닷가 뛰는 것보다 힘드나 아니면 산 뛰는 것보다 힘드나 이게 어떤 이 코스가 좋나? 이게 최고 쉽지? 그러니까 네 편한 대로 뛰니까 그런 거. 조금 더 전속력으로 최대한 더 빨리 뛰라. 두 바퀴니까. 알겠지? 네. 파이팅. 아이 네. 뛰라. 빡빡 뛰어봐라 빨리. 다시 한 바퀴 다시 뛰어 주라. 빨리 가라. 빨리 뛰어 시작. 같이 빨리. 별로 뛰지도 않는데 열은. 제가 뜨거워서 열인지 뭔지 모르겠어. 이 장어랑 쓰러진다. 조심해라.
태종대를 바라보면서 세도복신이 쫙 해봐라 저쪽으로. 가운데 것도 보이지? 응? 우리말로도 보이지? 응? 시킨다 이거. 야! 에헤헤헤! 야! 무슨 앞에 가자! 야, 이게, 이거 언제 이렇게 큰 거, 새도 복싱 하겠노, 이거? 어. 가자, 천천히 걸어가자.